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창원대 영어영문학과 1학번 새내기 우성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문이들의 일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여기는 기숙사 앞에 있는 창원대의 마스코트, 창원지예요.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오유진입니다. 제가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영어의 배경을 배우며 학문으로서의 영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이 진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거나 영어를 학문적으로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 뭐 하고 있어? 우리 영어 모여가지고 영어 문법 스터디 하고 있어. 스터디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볼래? 과방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같이 문법이나 회화 공부를 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21학번 김정빈입니다.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꿈이 승무원으로서 영어를 좀더 깊게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영어 영문학과를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긴 했지만 영어에 대한 역사와 표현력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짠! And this one is utility. And this one is vehicle. Vehicle. So that's what it stands for, SUV, sports utility vehicle. And the reason why I'm telling you that is maybe it's going to help you remember. 원어민 교수님의 수업으로 좀더 정확한 발음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잘안 들렸던 영어가 점점 더 귀에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영어영문학과 학회장을 맡은 3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효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해서 저희 영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만큼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에 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여 년간 접해왔던 언어로서의 영어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셰익스피어, 메리 셸리 같은 현대 작품들까지 배우면서 영미 문학에 대해서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워낙 또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뭐 승무원, 글로벌 기업, 공기업 등 여러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할 수 있기에 저희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영문학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폭넓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